이제 뭐 저 옛날에 격투 경기를 해보면은 네. 해봤는데 저 경기 때 사실 흘리 그런 게 없어요. 예. 무조건 상대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네. 자 먼저 블루 코너의 김시원 선수입니다. 자 정찬성 선수가 지금 바로 김시원 선수 뒤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좋은 데뷔전에 네. 관중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건데 아쉽습니다. 두 선수에게는 정말 그런 만큼 더욱더 잊지 못할 그런 데뷔전이 되고 있는 이번 1경기. 자 이어서 레드 코너에 임대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.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주특기가 김시원 선수는 타격이고요. 임대용 선수는 레슬링과 주짓수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. 와, 완전히 상관이 상관. 자 김시원과 임대용과 김시원 1경기 출발했습니다. 자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앞선 컨트롤 해주면서 김시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. 자 임대용 아, 지금 두 선수 만만치 않아요. 라이거킥 시도 임대용. 자,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. 레그킥 나가려고 하다가 살짝 빠졌어요, 임대웅. 자, 라이트 훅 맞추지 못합니다. 아, 프리트 킥. 아, 지금 위험했어요. 레프트. 일단은 김시원의 레프트가 살짝 적중했습니다. 레그킥. 아, 임대웅 안 넘어졌어요. 레슬링 안 끌고 내려갑니다. 네. 김시원 선수가 신장에서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네. 프리트킥을 조금 자주 쓰네요. 자, 원투 들어갑니다. 임대웅. 마지막 일단 허공을 가릅니다. 자 레프트 들어갔어요 김시원.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. 네. 오케이. 네. 자, 지금 헤드킥 시도 김시원. 자 라이트 들어갔어요 김시원. 자 두 선수 맞붙었습니다. 자 케이지 코너로 몰았습니다 김시원. 자 레프트 김시원. 자 레프트 자 지금 적중했습니다. 자, 아 지금 반대로 살짝 들어갔어요. 그런 것 같은데요. 후두부 쪽으로 약간 걸리면서 네. 무릎을 살짝 꿇었습니다. 지금 임대웅 선수가 킥을 맞추기에는 김시원 선수의 리치가 너무 길어요. 맞아요. 예. 예. 자 김시원 라이트 들어갔어요. 네. 자 계속해서 김시원의 네, 펀치가 꽂히고 있습니다. 네. 왼쪽 버디는 꼈고요. 자 이제 1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자, 두 선수가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. 자 라이트 임대웅. 와, 자 펀치킥 꽂아주는 김시원. 역시. 자 지금 펀치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. 자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임대웅. 임대웅 선수 거리 좁혀야 돼요. 네. 안 김주석 거리 리치가 크기 때문에 거리 저 거리는 지금 김시원 선수의 겨울입니다 지금. 예.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김시원과 임대웅. 자 5분 주어지는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. 확실히 1라운드도 거리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. 임대웅 선수 계속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. 예. 자 조금 거리를 짧게 잡고 싸우는 선수들. 자, 라이트 꽂혔습니다. 아 임대웅 지금 데미지가 있겠는데요? 네. 오히려 지금 들어가다가 임대웅 네. 선수가 맞았는데요. 자 다시 한번 라이트 계속 맞아요. 계속 네. 왼손이 왼손에 걸리고 있어요. 들어올 때마다. 자 이제 두 선수 임대웅 선수가 네. 굉장히 급해졌습니다. 지금 2라운드이기 때문에 네. 조금 있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. 마음이 임대웅 선수 겁니다. 가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. 자 원투 임대웅 들어갑니다. 아, 김시원 맞았어요.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퍼 시도. 김시원 임대웅 들어갑니다. 아직 경기 몰라요. 남은 시간 2분여. 자 원투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서 힘차게 맞붙습니다.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. 지금. 네. 자 라이트 시도 임대웅. 임대웅도 급해졌어요 지금요. 아 지금 임대웅 약간 체력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. 그쵸. 주먹이 커지면. 네. 그 전에 맞으면 좋은데. 자 라이트 맞췄습니다 임대웅. 다시 한번 라이트. 아 김시원의 안면에 꽂힙니다. 자 앞쪽에서 일단은 머리를 잡아봤던 임대웅인데요. 아 지금 임대웅 연타 들어갑니다. 임대웅 임대웅 어떻게 못했습니다. 케이지 중앙인데요. 자 일단은 빠져 나왔습니다 임대웅. 지금 김시원이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. 네. 아, 두 선수 아직 경기 모르겠습니다. 테타 시도 김시원 성공합니다. 자 원그립 사이 잡았습니다. 네. 임대웅 선수 초반에 압박하고 있는 김시원. 힘이 있었을 때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. 네. 그 잡고 자 차곡차곡 지금 점수를 쌓고 있는 김시원입니다.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.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초. 자 마지막에 마지막 네. 시에 선수들. 자 두 선수 정말 1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자 김시원과 임대웅 아 엄청난 경기. 아, 남은 시간 10여 초. 자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자 이게 지금 선수들이 데뷔전이지 않습니까? 네. 두 경기 물론 기억에 남을 거예요. 이렇게 네. 지금 두 경기 두 선수들의 경기가 네. 데뷔전인데 5분 2라운드 확실하게 싸웠거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임대웅 선수가 그 1라운드 콤비네이션이 1라운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? 체력이 네. 좋았을 때 조금 다 떨어진 데가 왔기 때문에 예. 좀 김준호 충격이 덜했어요. 예. 정말 두 선수 모두 떨리는 첫 경기 데뷔 무대였거든요. 정말 화끈한 경기를 펼쳤던 이 두 선수인데 자,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
대신 박우철 20대 18 블루. 아 김시원이 한번 받았습니다. 20대 18 블루 대신 백정호. 다시 한번 김시원 블루 김시원 블루. 자 김시원 선수의 심판 선생님들이 예. 1라운드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. 2라운드 네. 비슷했거든요. 1라운드에 김시원이 1점 때문에 지금 3점 판정 났습니다. 예.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라이트급 1경기 오프닝 경기에서는 블루 코너 김시원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.